무슨 날? 썬데이!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누구나 다 알겠죠?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중에서도 인천 바다, 그 중에서도 선녀바위 해수욕장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인천의 봄을 가은데이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인천의 가을을 소개시켜드리고자 또 한번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 바다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모습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니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여행 시작하실게요. 가시죠! Oh, where does it come from?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이동할 장소는 바로 글램핑장이에요. 이번 인천 여행에서 글램핑을 꼭 가야지 하고 첫 번째 장소로 넣었습니다. 글램핑은 글래머러스와 캠핑을 합성시킨 합성어예요. 캠핑 장비나 도구들이 없어서 어려우실 텐데 글램핑은 몸만 오면 되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좋구만요. 예. 여러분, 아무도 없는 바다를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내년에는 사람 바글바글해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선녀바위가 있는 곳으로 이동 중이에요. 선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서 놀던 곳이라고 해서 여기가 선녀바위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현빈 선배님이 처음 도착한 장소가 여기였다고 해요. 신기하죠? 선녀바위 어떤가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선녀바위 해수욕장은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까 오기도 굉장히 편했고 해수욕장 정말 코앞에 있어서 와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와보세요. 왔으니 또 물 안 먹고 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매점으로 왔습니다. 저도 처음 와봤잖아요. 진짜 신기한 부분이 저 끝부터 이 끝까지 자판기가 잔뜩 있는데 진짜 별의 별걸 다 팝니다. 심지어 내 눈앞에 뉴욕 치즈케이크도 있어요, 지금. 소주, 막걸리, 뭐 맥주 다 있고 이쪽에는 라면 자판기예요. 구워 먹으라고 마시멜로도 있고 그 컵밥 있죠? 컵밥도 있고 소스도 다 팔아요. 이렇게 고기도 다 있고요. 우리 뭐 놀러 갈까? 어디 갈까? 이러다가 우리 그냥 글램핑 갈까? 그래갖고 후딱 와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파마를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무파마랑 음료수. 여러 명이 오면 다 같이 고기 굽고 수다 떨고 그러는 맛이 있을 것 같고 소수로 오면 힐링하고 사색을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바닷소리도 잘 들리고 맛있는 것도 있고. 우와,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여기는 글램핑장 안에 있는 텐트예요. 근데 우리가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면 작고 바람 불면 흔들리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 잘 집처럼 튼튼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게 와서 안전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네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침대. 일단 글램핑이랑 캠핑의 큰 차이는 침대가 아닐까 싶네요. 바닥에서 침낭 깔고 잤어야 되는데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건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 바닷바람이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선 약간 쌀쌀하다고 느꼈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천 하나인데도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져요. 여름에는 또 여기 이렇게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서 더운 거는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짠! 여러분, 제가 채집할 도구와 또 담을 도구를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이제 물이 사실 지금 다 빠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많이 채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맛보기로 체험을 보여드리러 온 거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소라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움직이는 걸 봤는데 어디 갔지? 나와라. 물고기다. 무서워. 여기 내려줄게요. 거기 껍데기만 잔뜩 있고 봐. 예! 엄마! 언제 잡나 했네, 엄마. 드디어 바지락을 캤습니다. 아싸! 아니, 이거 슬프다. 뭘 잡아야 도망갈 걱정을 하지, 애들이. 체험장, 체험장. 하나만 더 나와라. 이렇게 없다고? 제가 못 보고 있는 거 아니겠죠? 그냥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있다. 아까보다 좀 낫죠? 됩니다, 여러분. 인사해. 안녕, 가운데의 가르미들. 물고기는 못 잡겠으니까. 이거. 얘도 개네. 우와. 오. 괜찮니? 이후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한참을. 해 많이 떨어졌다. 초장을 먼저 먹어볼게요. 고추냄이야. 맛있다. 어려울 거 없네요. 저게 혼자 구우면 구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맛있어, 맛있어. 이번엔 큰 조개. 좋았어. 맛있어. 뚜껑이 얘가 열렸으니 깝니다. 짜잔! 맛있겠죠? 이거 치즈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마무시하네요. 이거 봐요. 엄청 크죠? 열렸는데 약간 무서웠어. 여러분도 먹어보고 싶죠? 이제 새우를 넣을 거예요. 괜찮아. 튈까봐 잡고 있습니다. 조개 구울 때 원래 할 거 없어서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경치 보면서 기다리면 되게 좋네요. 네, 이렇게 인천 영종도에서의 여행을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놀러와서 처음으로 글램핑이라는 걸 해봤는데 조개도 혼자 구워 먹고 또 바다도 구경하고 갯벌 체험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가족끼리 와도 연인이랑 와도 또 혼자 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불멍도 처음 해보는데 아 이래서 불 피워놓고 멍 때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해 오니까 노을도 너무너무 예뻐서 좋았고 여러분들 꼭 서해로 인천으로 오셔서 기회가 되신다면 글램핑도 해보시고 조개도 드셔보시고 갯벌 체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은데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혼자 불멍을 좀 더 해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가른이들 함께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